내가 갈고 누구가 가고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응? 그 마음은 다 내려놓으래. 내가 내 중심에서 내 할머니가 벌써 할머니 일찍부터 와서 본인을 점지를 해놨단 할머니께서요. 말이야. 응? 그리고 두 분을 잘 쳐내야 돼. 저렇게 따라 들어온 젊은. 근데 누구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끝냈어? 정확히 잘 끝냈어? 네, 두번 끝냈어? 두 번, 한 번이요. 두번 있었는데. 아, 두 번이에요. 네. 애셋 지운 거는 뭐야, 이거는? 잘못 가져서 원치 않은 일을 가져서. 그리고 본인 오빠라고 저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얼핏 듣기에는 엄마가 아들을 한번 가진 적이 있으시다고. 자기가 오빠래.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되셨다고. 내가 나왔으면 너보다 오빠래. 남자래, 남자. 그냥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있으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 삼촌자에서 돌아간 사람이 있어? 삼촌자요? 삼촌이래. 삼촌이래요? 작은 아버지 됐든 아빠 동기가 누구? 그것까진 잘잘 몰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원래 혼사를 정확하게 했었어. 면사포. 아니지? 근데 지금도 누구 만나는 사람 있죠? 네. 네. 이분이라고는 끝까지 못 가요. 앞으로 둘이 더 남았어. 인간의 풍파가 둘을 더 지나가야 돼, 원래는. 근데 본인이 올해는 진짜야. 이 신을 잘 모시냐, 안 모시냐에 따라서 본인이 인생이 앞을 가냐, 뒤를 가냐, 더 뒤집혀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래. 얼마만큼 더 봐야지 너가 정신 차릴래, 그래. 근데 얼마만큼 찍어봐야 되냐? 찍힌다고 찍히니? 아니요. 결정을 했어도 벌써 결정했어야 돼. 더 이상 뭘 보여주니? 이제 미치게 만들어줄까 그래. 본인 스스로가 내가 또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번씩? 네.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응?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 먹어 지금? 네. 우울증 약이야? 네. 응? 이거 먹으면 본인 더 정신 더 지금 타락시켜. 이게 재작년부터 본인을 찍어서 이제 아예 바닥을 치게 만든대. 잠을 아예 못 자요. 못 자. 정수리 꼭대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네가. 이 타고 내려가잖아, 이렇게 쭉쭉쭉쭉. 내가 보여줄 만큼 보여줬대, 너한테. 술 먹지 마라. 더 또라이 되니까. 이게 내 정신을 먹는 술이 아니야. 누가 마시는 건가요? 저분이 저 옆에 따라 들어오시는 왜 마시는 거지?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 본인이 누구한테 신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신 가림을 잘해야 돼, 본인은. 신가림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정확히 신을 정확히 잡아줘야 돼. 꽉. 꽉 잡아줘야 된다는 왜? 내가 잖아. 본인 듣고 보고 한게 너무 많아. 말씀. 기동량을 들은 게 너무 많다고. 본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가리를 잘 잡아야 돼. 신을 정확하게 봐서 본인 흔들어서 꽉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 미쳐. 신 받고도. 신을 받는 그냥 내림굿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내 가는 길이 정말 중요한 거지.
돈 많이 써요. 그 잘못하면 계속 돈 주고 들어댕겨야 돼. 그럼 가끔씩 멍한 것도 보면 그거는 내가 약기운도 있고 본인 지금 네. 내 정신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허주로 들어온 저두 분을 잘 가려놔야 돼. 이건 내집 조상이 아니야. 딴집 조사는 카리가 들어오는 거지. 헛구역질 안 해? 예, 가끔 헛구역질해요. 속도 메스껍고. 먹을 때는 미친 척하고 막 집어넣어. 예. 응? 배고파요. 근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 먹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먹게 돼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처먹었지? 예. 나 원래 후회하고. 이렇게 안 먹는데? 정신 들어온 게 그때는. 그리고 한 번씩 다리가 절려, 이렇게. 저래요. 무릎이 안 좋아요. 이 지금 허리부터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도 몰래 한 번씩 이렇게 기어다닐 때 없어? 가끔 있어요. 왜 기어다니는 것 같아? 다리가 아프니까. 눌러버리니까, 허리를. 꿈으로 할매도 보여주고, 애기도 보여주고, 손 장군님도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잖아.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은, 이제는 내가잖아. 이제는 내가, 좋은 선생이든 뭐든 이제는 내가 찍어야 되지. 누가 좋다고 나도 못해. 본인이 날 찾아와서 나한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 근데 몰라, 지금 본인이 어딜 세 군데를 어디로 갈까 정하고 있대. 제가 지금 엄마 식당에서 일도와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항상 사람들의 구설수는 항상 왜 끊임없이 있어? 올라가 있고, 왜 그런지 그 본인은 내가 하잖아. 본인 한번 소리를 팍 지르면 본인도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하고 뒤통수 맞는 거야. 네. 근데 본인은 입으로 다 복을 까먹고 있어. 타해해라는 거안 하는 거 없어. 근데 이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안에서 터져나는 게 빵. 그러면 쪽나. 사람들하고도.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야. 바보 됐어. 그런 것 응. 7년 전만 보자 그래. 그때는 요 정도 아니었어. 응? 근데 딱 3년 전을 보자. 요때부터 진짜 내가 정신을 놓은 거야. 그 작년 올해를 보자. 이제 내가 아니래.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신을 못 받아. 아니, 받을 수는 있어. 내가 그 신인지 인간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게 만들어지는 거야. 왜? 그 다음엔 더 많이 엉뚱한 것들이 지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거는 근데 남들 보면 본인 3일 안 자면 죽거든. 힘들어서. 근데 본인 12시간도 일해. 그 안에 또그딱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만 있어 계속. 아무것도 못해. 시체놀이. 네. 그렇다고 눈이 감기는 것도 아니야. 멀뚱멀뚱 그냥. 맹해요. 이런 게 신하고 겹쳐서 들어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가려서 막. 진짜 얼렁정해서 이제 신좀 받지. 음력 9월을 넘기지 말래. 음력 9월 넘기지 말고요. 9월 안에, 8월, 보름, 9월까지 넘기지 말자 그래.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가 또 궁금해요. 부모님은 내가 진짜 가고 움직여야 부모님이 이제 움직여. 본인 어머니가 완강해. 네.
새어머니시거든요. 새어머니든 둘째 엄마든 셋째 엄마든. 왜 안 강하실까? 본인이 그 엄마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살지? 네 맞아요. 또 다르지? 답답하대요. 응? 근데 나는 죽을 것 같거든 지금. 그 엄마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거는 당사자밖에 몰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우리 엄마 내가 부당될 줄 알았다고 옛날에 그랬어. 네. 누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중심을 정확하게 쓰고 내가 가겠다면 말릴 사람 없어. 내 마음에서 갈등이야 본인이. 이게 내가 중심을 차서 딱 아, 나 이제 갈 거야. 내 스스로가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서 내 신하고 똘똘 뭉쳐야지. 본인이 지금 허허공중에 딱 떠 있는데 내 자는 맨날 찍으러만 다니면 어떡할 거냐고. 맞네요. 응?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이제 찍었어. 그러면 내가 밀어붙여야지 확.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가 이 길은. 신이 같이 움직여야지 본인을 열어주고 움직이지. 다 또라이라고 해서 나보고 미친놈 새끼라고. 우리 집안에. 지금도 누가 나한테 뭐랄 사람 없어. 저희 셋째 부모가 지금 몸이 암이 걸리셨는데 다시 재발한 것도 제 역할도 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몫이요. 그런가요? 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분 인생은 그분 인생이지. 그분도 잘못 받으셔서.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본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본인이 왜 작년에도 본인을 받으려고 막 움직였어? 작년에요? 움직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움직이기만 해? 아무래도 물질적인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모여? 안 모이잖아. 네. 모여지질 않아. 자꾸 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쓰는 거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진득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되게끔 만들어. 배고프게끔 만들어. 신은 옛날부터 그래서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없어져야 부담된다고. 밑바닥까지 가. 완전 밑바닥을 치지. 더 바보 되지 말아 이제. 안 되려면 받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응? 거죠? 바보가 더 안 되려면. 그렇지. 진짜 바보 되면 이제는 무당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고 바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내가 바보 된다고 공청이처럼 보이니 그러질 않아. 이제 계속 이제 약 먹고 뭐하고 더 센 약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 정신을 놓는 거야. 그럼 신이 뭐 그 신이 내 정신인지 신정신인지 어떻게 알아?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 응? 어제도 그 신년을 냅둬갖고 정신병 가는 여자를 퇴마를 했단 말이지. 정신병 차려서 가서 남편이 고맙다고. 그렇게 돼요. 이게 스펀지처럼 슬슬 내 몸에 차서 그 다음에 이제 내 건지 누구 건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내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한 번씩 들거든. 이거는 많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더 들어 이제 이게. 9월이면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누굴 설득해서 가려고 하지 말래. 내가 가는 거지.
말문은 어쨌든 터져 있어.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터지는 말들이 있으니까. 누가 보면 느낌이 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고 저 사람 보고 그래? 그게 벌써 말문이 터진 거야. 근데 신이 말하는 건지 귀신이 말하는 건지 모르는 것 뿐이지. 그게 돼야지 본인한테 괜찮은 거야. 지금 내가 터졌다면 신만 제대로 받으면 본인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이 길 가면 1년, 2년, 3년은 무조건 힘들어. 그 대신 그 버텨서 넘어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버텨서 못 넘어가면 맨날 그 자리에서 도는 거야. 뺑뺑 도는 제 자리. 제 자리 돌고 느껴지는 건 더 사람들보다 보면 내가 눈만 높아지고, 나 해놓은 건 없고, 무당도 씀씀이가 좋아요. 꿈도 연관이 있어요. 내가 보여줄 것도 보여줬다잖아. 꿈에서 제가 저고리를 입고 한복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또 새 하얀 때 안 탄 순백 있잖아요. 겉에 입는 거. 그걸 몇 겹을 입더라고요. 그런 쪽지머리를 하고 구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꿈도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얀 거는 어쨌든 내 하잖아. 그 위에서 오시는 분이란 말이야. 내잖아. 올 분들이 왔다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네. 본인이 가려면 돈도 다 구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이 나야지 확. 거의 80%는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받아들여야죠. 그럼 이제 결정할 일만 남은 거 내잖아. 찍어 이제. 찍어야 신이 도와주지. 맨날 찍어 먹기만 하면 뭐할까. 찍어서 이제 내 걸 만들어야지. 그게 본인이 이제 할 거야. 올해 해놔야 본인이 내년에 이제 뭔가 쭉쭉쭉 움직여서 치고 가지. 이제 뒤로 물러날 길이 없대. 이제 막바지 말. 본인도 마음을 먹었다니까. 네. 근데 이게 결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 어려워. 어려워. 근데 내가 주워 들은 게 많아. 기동량도 많이 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솔직히. 신의 길 갈 때. 일자 무식이 제일 좋아.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지. 그래서 본인이 춤추면 선이 이뻐. 제가요? 구슬하게 되면 장군, 겉보면 장군이 세다고 하지만 할매가 영박해. 그리고 애기가 딱 실리면 정확해. 결정은 얼마 안 남았네요. 원래 나는 그렇게 받았어. 보지 딱 들은 갈매가 얘야 9월 보름은 넘기지 말고 보름 넘기지 말고 이제 결정했으면 찍고 가라. 더 보여줄 게 없대 이제 신이. 뭘 보여줄까 그래. 오히려 대모로 보시네요. 아니 내가 그러잖아. 신이 하는 말이 뭘 보여줄까. 왜? 본인이 그러잖아. 나는 진짜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미쳤어, 솔직한 얘기로. 정신은 내 정신이 아니야. 본인이 이러지 않았어. 안 그래? 네. 그래서 내가 하잖아. 2년 전을 보고, 3년 전을 보고, 7년 전을 봐봐라. 근데 신은 맞아. 가야 되는 것도 맞고. 더 바보 돼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힘들어. 이게 뭐냐면 신이 마지막 한계가 온 거야.
빨리 가도록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죠. 몰라. 고진 전본대만 막 계속 이래. 이제는 안 봐요. 어? 이제는 안 봐요. 봤잖아. 이제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잘 뭐냐. 누가 뒷받침해서 날 좀 도와줘야 돼.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네, 지금 남자친구가 나 도와주지 못해. 네. 그러니까 걔는 내가 신받으면 끊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편할 거고. 아닐까요? 맞을 거예요. 그러다 나쁜 놈은 아니오. 네. 그래서 내 갈 길은 이제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본인한테 좋아. 올만치 더, 다, 이제 더 이상 올 분은 없어. 지금 보면은. 저분을 내가 잘 받으면 본인은 대만신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은 많거든. 욕심은 많아요. 응. 왜냐면 하면 내가 끝을 봐서 저보고 재부단 나야지. 네. 응. 그건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하면 마음에 가는 거에 한번 꽂히면 그거 끝을 봐야 돼. 응. 그래서 본인은 나를 세서라도 저거 오늘 배워야지 하면 저거 다 배워. 네. 그래서 그게 신이 본인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이야. 근데 싫으면 내 아까잖아. 아무리 누가 나 칼을 대도 본인 안 움직여. 그랬잖아. 바락바락 할 때는 본인 정신이고 누워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는 거는 미친 거고 정신 나간 게 들어온 거야. 가끔 일할 때도 빠릿빠릿할 때는 제 정신인데 정신 맑은데 거의 대부분이 멍해 있어요. 응. 이거 바보 됐잖아, 바보. 응. 안 그랬어, 뭐니? 외우는 것도 얼마나 잘 외우는데.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네. 아셨네. 지켰네. 응. 공부를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내 본인도 본인 아빠 얼굴 똑같아. 네. 하는 행동도 똑같고. 아빠는 그래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이 세계에 그렇지.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본인 이 길 간다고 하면 많이 도와줄 거야. 근데 아빠도 찍어 먹어봐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 본인 원 엄마가 이 길 갔어요. 친엄마가. 근데 지금 친동생하고도 연락이 끊겼거든요. 이거는 신의 풍파야. 갑자기 동생이 돌아섰어요. 이유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네, 내 말 잘못한 거 없어요. 내 말 한마디 서운하게 했대. 그것 때문에. 응. 그게 내 마음이 아니야. 남들 보면 저거 갖다가 등 돌려? 그러면 다 등 돌려야지. 그러니까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아닐 때가 많았대. 그래서 이 길 가려면 이제 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있잖아. 그러면 다 와 나한테.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마음 먹어. 네. 신은 정확하게 왔어. 가재. 본인만 찍어. 여섯 명이면 많네요. 안 많죠? 적당하신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원래 같이 살았어도 면사포를 안 써도 다행이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응, 그래서 가릴 게 많지는 않아. 남들 결혼 두 번 하고 오고 세 번 하고 오면 가릴 게 무지 많거든. 두 번만 잘 가려주면 돼. 나쁜 놈 둘이 있어. 이거 내 식구가 아니래 자꾸. 어디서 떨려온 걸까? 누구 이렇게 친구라고 죽은 애 없었어? 고등학교 때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얘는 끊어줘야 되고. 아, 그 친구도 있어요? 왔으니까 내 얘기 좀. 내 집안 식구 아니라 친구래 하나는. 그리고 한 분은 조금 나이 있는 언니래 자기가. 나이 많은 언니? 한 명은 이렇게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은. 이분이 자살했어? 아니요. 이 언니도 아파서 죽었어요. 자살한 사람 있는데. 자살한 사람이요? 제가 고모한테 들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 저희 그 친가 쪽에 삼촌, 저한테 삼촌이죠? 자살해서 농약 먹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젊은 놈 하나 저기 있다고. 쩌뚝 걸었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혼령들을 잘 쳐줘야 그냥 본인 정신 말. 내가 술 먹는 사람은 죄요, 저 사람. 본인 술 먹이는 사람. 네.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구나. 안 땡기는데도 마시게 마셔. 나만 죽는 거요. 개게 되는 거. 잘 가면 진짜 맑게 오실 것 같아, 신이. 군덕이 없이. 내 마음을 비워놔야지, 그 뜻이. 그럼 본인이 가려면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서 갈 수 있어. 항상 그게 걱정이거든요. 돈? 왜? 돈? 왜 걱정? 나는 더 없이도 빚이 몇 억 갖고도 이길 갔는데. 그렇게는 안 보이셔서. 오, 전 몇 억이었어, 빚이. 사채 업자들 따라와 다녔어. 아, 그러셨구나. 20년 전에. 지금은 걱정이 없으시죠? 걱정이야, 없어요. 사람은 걱정 늘 있는데, 내도 진짜 딱 2년 진짜 고생한 것 같아, 이 길 가면서. 나는 목사 되려고 하다가 말았고. 목사요? 원래 20대 초반까지는 그게 꿈이었어. 그런데 딱 접고 돈 벌었지. 사업하다 뒤집어지고 뭐하다 뒤집어지고. 안 돼. 대개를 안 해. 진짜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속이 여기가 답답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 본인이 답답한 게 신이 답답한 거야. 아, 그런 거예요? 화가 나지.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속이 답답해서 숨을 잘 못 쉴 때도 있고. 나는 겨단했어. 아. 찍어 누르니까. 그래서 가다 쓰러져 버렸어, 이제는. 그래서 내가 갖고 기어다녔고, 다리 아프고. 응, 그냥 기어다녀. 누르니까. 찍어 눌러버리니까. 남들 보면 미쳤다. 미친놈만 해. 왜 저러고 다닐 때도 있고. 응. 난 죽을 것 같은데. 아픈데. 응. 이게 건드는 거야, 이게. 엄마는 맨날 왜 아프냐고, 나이가 젊은데 왜 자꾸 아프냐고. 근데 가서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 없어요. 나는 죽을 것 같고 잠 안 와 죽겠는데 남들 수면제 한두 개 먹으면 자. 먹어도 잠이 안 와. 잔 건지 뭐한 건지 머리만 아프지. 그렇죠. 잠을 한 이틀 정도 약 안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핑 돌더라고요. 핑 돌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가 걷고는 있는데 걷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갈팡질팡하더라고요. 그럼. 예, 네,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사람이 3일만 잠 못 잡아 죽어. 그러니까요. 이틀을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난 3일 낮을 그냥 내가 원래 잠이 많은 놈이거든. 난 누우면 자야 돼. 난 걱정이 돼. 내일 막 진짜 태풍에 죽는다고 해도 자야 돼. 그런 내가 3일을 못 잔다고 생각하고 못 잘 때. 지옥이셨겠다. 근데 내가 잖아. 본인 말대로 내가 뭐 하는 건지.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딱 하고 이게 가고 나니까 이 과거가 짜맞춰지는 게 느껴져. 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어. 계획. 나를 준비 과정을 지켜놓은 거야.
저는 그 계획을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전 인간을 끊어놓게 돼 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가져갈 게 없으면 몸을 쳐서 찍어 누른단 말이야. 지금 그 과정이야. 이제 웬만큼 다 끊어놨으니 이제 응. 누르시는 것밖에 응. 없는 거구나. 더 이상 주변을 끊을 게 없잖아. 근데 그렇게 돼도 내가 이게 귀신이 그런 건지 신이 그런 건지 몰라. 왜? 신은 외톨이가 돼야지 신이 움직이기가 편하거든. 왜 세상에 미련이 많고 할게 많으면 어때? 그래서 가요 이제. 네. 믿고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 하면 본인 내자 의리가 있어서 배신은 안 해. 네. 남이 나를 배신하지 내가 배신하지는 않아. 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으면 맞았지. 배신은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도 내 자라 본인이 잘하는 것 끈기 남들보다 안 자고도 할 수 있는 끈기하고 본인이 신을 배신하지 않거든. 신도 인간을 배신하지 않아. 인간이 신을 배신하는 거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봐시네.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일단 순수하거든 본인 아직도. 일단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하려면 마음 먹고 가고 싶으면 와요. 네. 여기로 오겠습니다. 아셨죠?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